여러분, 이건 진짜 저희 부모님한테도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저 백수 됐어요. 우리 아빠 내 유튜브 보는데, 저 이제 유튜브 하나만 보고 갑니다.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맞아요. 저 백수 됐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아직 회사에 다니는 걸로 아는 분이 많을 텐데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회사와는 좋게 이야기가 되었고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종종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무튼 전 재재작년에는 5년간 다닌 여행사를 그만두면서 프리랜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재작년에는 책 준비로 그리고 작년에는 회사 때문에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연도엔 유튜브 하나만 보고 갑니다.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살길입니다. 전 백수기 때문에 20년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19년 마무리 잘 하셨나요? 저는 꿀벌님들 덕분에 행복한 19년을 보냈어요. 감사의 마음을 콘텐츠로나마 보답하고 싶어 몇날 며칠 고민하여 2020년 꾸준히 연재해 볼 콘텐츠를 생각해 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짠! 오늘은 제 버킷리스트 정리와 2020년 허니블링 유튜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큰 결심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유튜브 하나만 보고 가는 반백수 허니블링의 2020년 가장 큰 버킷리스트는 저만의 콘텐츠를 2주에 한 번씩은 꼭 연재하기인데요. 매주 일요일은 기존처럼 여행 꿀팁, 여행하는 직업, 일상 브이로그 등 자유로운 콘텐츠를 올릴 예정이고요. 2주에 한 번, 수요일마다는 저만 할수 있는 콘텐츠를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진짜 저만 할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공개할게요. 여행 백수로 1억 모으기 프로젝트입니다. 여행, 그리고 백수, 그리고 1억. 말 그대로 백수인 제가 회사원일 때는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도전하면서 여행은 또 다니고 다 다니면서 제 통장 잔고에 1억을 모을 예정인데요. 정말 말도 안돼 보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해내보겠습니다. 제가 강연 때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누구나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 저는 정말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해볼 거고,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꾸준함 하나로 해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꾸준함 하나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많이 두려운데요. 그치만 정말 정말 진심으로 꿀벌님들의 응원의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저 정말 힘내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함께 도와주실 거죠? 이 프로젝트는 1월 22일, 그러니까 2주 뒤 수요일에 여행 백수로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